갈 곳 잃은 시중 유동 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저금리,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이 원인인데 자금이 대거 유입됐던 증시 역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갈 곳 잃은 유동 자금은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을까요?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인 금 투자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올 상반기 금 거래 금액은 7,10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액 5,919억 원을 넘어서 하루 평균 거래액으로 고치면 140% 증가했습니다. 금값도 6월 말 기준 6만 8천 원대로 지난해 말에 비해 22% 뛰었습니다. 3.75g 금 한 돈을 사려면 부가세 포함해서 30만 원이 넘는데 2011년 이후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한 달째 요지 부동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과 상투라는 분석이 교차하면서 요즘엔 거래가 뜸해진 분위기입니다. 최고가를 유지하는 이 가격대가 거의 한 달째 형성되고 있으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서 움직이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은 뭐 파시는 분 다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극도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저금리 상품에서 빠져나온 대기 자금이 대거 유입됐던 증시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48조 원으로 연초 대비 2.5배 가까이 늘었지만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가격 부담에 따른 안정 투자처를 찾기 위한 대기 심리가 커진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엔 우량 회사채나 대형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지키자라는 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식 보고 들어왔던 자금도 일부는 확정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채권 자금 쪽으로도 자금 일부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저금리,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유동 자금이 3천조 원에 달합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전문가들은 관망세 속에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우량채권, 공모주 상품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